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인근의 러시아 사령부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의용군에게 대전 차원의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방 동맹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의용군들도 일부 운용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런 무기의 사용법을 모르는 의용군들도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키이우 인근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으로 공격을 하자 러시아군 호송대가 빠르게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소 1개 이상의 T-72와 BTR-82A가 파괴되었습니다. 키이우 인근 브로바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탱크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바실키프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석유 저장고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체르니우 지역에서 순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의약품, 식량, 생필품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하르키우군 또 폭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엔노우다의 자포리아 원전을 러시아 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볼로바카의 모습입니다. 부서진 다리가 있습니다.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지대이기도 한 브레스트 지역 벨라루스군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자원병의 영상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노획된 전차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전 투입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시가전에 강한 시리아 용병대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화생방법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 곧 우크라이나에서도 생화학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미국 펜타곤에서는 러시아군의 5분의 1이 작전 불능 상태이며 이는 죽거나 부상당해 전장에서 이탈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반 도로 멜리토폴 시장이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산 철강을 수입 금지하고 러시아로의 사치품을 수출 금지했습니다.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5억 유로, 하나로 6,780억 원을 추가 지원해 군사 원조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에 따른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